네, 현장 플러스 시간인데요. 우리들의 단골 기자인 이민재 기자와 함께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뭐 전화로든 직접이로든 매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갔더라고요. 예. 근데 이민재 기자는 네네.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는 게 맛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제가 잠깐 봤는데, 네네. 진양이라는 이제 기업이 네네. 전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고배당 뭐 관련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설명부터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요즘에 배당하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한국거래소가 최근에 뭐 국고채, 1년 국고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뭐 배당이 좀더 높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예. 거기에 이제 상위에 좀 랭크가 된 회사들이 주로 진양 관련 계열사들이 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진양 폴리우레탄이라는 기업이 지난 5년간 평균 시가 배당률이 7.5%이고요. 네. 그리고 진양 산업도 6.6%, 그리고 진양 화학은 5%인데요. 이 평균치로 따져보면 국고채 1년보다 더 많은 시가 배당률 차지해봤을 때 1위, 3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고배당을 지금 주고 있다. 근데 또 진양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3개나 그 상위에 좀 랭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이유가 이제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한국거래소 측에서도 최근에 또 시중 금리라든지 굉장히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장 법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실현하는 것은 굉장히 좀 보기가 좋다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5년 평균 시가 배당률이 7.5%면 네네.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대단한 건데, 그러면 딱 들어봤을 때뭐 7.5%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기업이 뭐 재무건전성이 엄청난 건가요? 아니면 뭐 실적이 엄청 좋은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저도 이제 엄청 실적이 잘 나와서 이런 식으로 주주한테 많이 환원을 하는 것인가? 예. 이거에 대해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진양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8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전년에 16억 원에 비해서 이제 절반이나 줄은 셈입니다. 그리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그 17억 원으로 해가 갈수록 좀 실적이 좀 감소되고 있는 추세고요. 실적이 오히려 네네. 안 좋아지고 있다고요? 네네.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5억 원. 그런데 그 전년에 12억 원에 비하면 또 절반 수준이죠. 예. 그런데 진양 폴리우레탄의 배당금의 총액은 12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기 순이익보다 더 많은 그 이익을 어떻게 보면 배당금으로 총액을 지불한 셈이고요. 예. 또 다른 기업인 진양 화학과 진양 산업 역시 폴리우레탄과 비교해보면 실적은 선방을 했지만, 그래도 두드러지게 뭐 실적이 굉장히 뭐 개선됐거나 이런 것은 또 아닙니다. 뭐 진양화학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60억 원 정도인데, 전년에 51억 원에 비해서 한18%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진양산업의 영업이익도 한 30억 원인데, 한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일단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음에도 이렇게 배당이 좀 많은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하지만 진양 폴리우레탄, 그리고 진양화학, 그 진양 산업뿐만 아니라 그 진양 전체 그룹과 그리고 또 진양 홀딩스라는 그 그룹을 또 지배하고 있는 그 KPX 홀딩스라는 또그 그룹이 있는데요. 네. 거기까지 다 같이 봐야지 이 배당이 왜 많은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실적 얘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진양 관련 기업들이 뭐 후원단체도 아닐 테고 네네.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도 배당이 뭐 계속 높아지는지 의문이 들었었는데, 마지막에 이민재 기자가 진양홀딩스와 KPX 홀딩스도 이제 같이 봐야 된다. 네네네. 사실 진양 관련, 그러니까 이제 그룹주 위에 KPX 그렇죠. 홀딩스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지분 구조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진양홀딩스 아래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진양 폴리우레탄, 그리고 진양 산업, 진양 화학이 지금 상장사로 있고요. 예. 그 비상장사인 회사는 이제 진양 폼테크, 그리고 진양 개발, 그리고 진양 AMC, 진양 물산 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KPX 홀딩스 아래에 이제 진양 홀딩스가 있고요. 그리고 KPX 케미칼, 그리고 KPX 그린 케미칼, 그리고 라이프 사이언스가 상장사이고, 비상장사는 이제 KPX 개발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KPX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양규모 회장이 포함해서 친인척, 그리고 계열사 등이 한5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오너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방송 중에 좀 표로 준비해달라고 했더니 네네네네. 또 CG를 이렇게 만드셨네요. 그러네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렇게 지배 구조가 그래도 우리가 화면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KPX 홀딩스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네네네. KPX 홀딩스가 실적이 엄청 좋은가 보죠? 일단 KPX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액이 한 1조 1천억 원 정도 되고요. 예. 영업이익은 612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전년과 비교하면 한 매출액은 한 5% 성장한 것이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6% 성장한 셈이니까 네. 굉장히 큰 그룹의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굉장히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좀 놀라운데요. 381억 원으로 510%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뭐 아까도 뭐 진양 관련 그룹들이 배당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KPX 관련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기업들도 역시나 좀 배당을 많이 이제 결정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한 주당 1,500원,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을 한 2%로 해서 총 61억 원의 그 배당을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KPX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같은 달에 총 60억 원에 이제 배당을 하겠다라고 일단 결정을 했는데요. 예. 그 LIG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연결 기준 배당 성향이 2012년에는 57%, 그리고 2013년에는 122%, 그리고 2014년에는 32%로 그 배당 성향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배당금 총액 역시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 특히나 그 작년에 당기 순이 이렇게 개선된 점은 뭐냐면 적자 자회사였던 그 KPX 화인케미칼이 그 영업 적자가 그간에 이제 실적에 좀 악영향을 줬었는데 그 최근에 이제 한화케미칼에 이제 매각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사라지는 셈이죠. 예. 그러면서 순이익이 굉장히 이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좀 리스크가 됐던 부분을 청산을 하고 매각했다니까 전년비 510% 단기 순이익이 올랐다는 점은 좀 일시적인 단기적인 그렇죠. 우리가 흐름으로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규모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뭐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배당이 가능하다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을 곧이곧대로 또 받아들이면 네. 이슈엔 현장 뭔가 2%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배당이라는 것이 투자자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회장 가족들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그만큼 얻어가는 거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너분들이 특히나 이렇게 계열사가 많은 지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 서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배당을 하면 결국 거기에 최정점에 있는 오너들한테 그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이익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 예. 특히나 이렇게 그 진양에서부터 또 배당이 되고 KPX라는 또 이름을 달고 있는 회사에서도 배당이 진행되는 구조라면 결국 그 양규모 회장 관련 이제 오너 일가들에게 그 굉장히 배당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것에 대한 이제 근거로서 최근에 좀 많이 이제 지적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양준영 부회장이라고 하는 그 양규모 회장의 이제 장남이 있는데 이 장남이 그 지난해 2만 주 정도를 시간외로 이제 매수를 한 바가 있어요. 예. 이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양규모 회장이 어떤 경영 승계를 위해서 그 장남에게 일부 지분을 또 장외에서 매도를 한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중간에 나온 이제 삼납 그 상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비상장사이긴 한데 요거에 이제 주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역시 오너 일가들이거든요. 근데 이 삼락 상사가 역시나 그 KPX 홀딩스의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남인 그 양준영 부회장의 지분이 적기 때문에 예. 삼락 상사와 그 양준영 부회장의 지분이 합쳐져서 결국 KPX 홀딩스를 좀 지배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상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당을 꾸준히 해오면 이 자금이라는 게 모이면서 결국 경영 승계에 대한 어떤 바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네. 일단은 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사실상 물론 오너들한테 이런 집중이 되는 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예.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배당을 많이 한다는 건 뭐 전체 공모 주식이기 때문에 주주들한테도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아, 뭐 어쨌건 그게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네.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KPX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그 KPX 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익이 생기면 뭐 최근 1년 동안에 배당을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아까의 자료도 그렇지만 그 5년 가까이 굉장히 배당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예. 자기들은 좀 꾸준히 진행을 해왔다라는 것이 일단은 주요 강조점이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KPX 홀딩스의 주요 주주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도요타가 그 24% 정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도요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이제 국제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업한테도 어떻게 보면 배당이 좀 돌아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거 관련해서도 배당을 계속해서 과거부터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이익이 나면 배당을 곧바로 해야 된다는 게 또 회사의 방침이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경영 승계 목적에 대한 의문이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자면 현재 이런 고배당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PX 홀딩스까지 우리가 고배당 관련 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먼저 셀트리온인데요. 램시마의 북미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어제 상한가 이후 추가적인 강세입니다. 미국 유타주 의회를 비롯해서 유럽과 일본까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호재가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주가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보시면 6.79%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96,800원까지 오르면서 8%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 주가는 92,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팬 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한류를 이끌었던 겨울연가의 두 번째 시즌이 제작된다라는 소식이죠. 2002년의 겨울연가 제작진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이전의 흥행 효과를 이어나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주가도 강세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펜엔터의 주가 현재는 상한가에 접어들었습니다. 10시 구간 이후부터 그 기대감을 안고 14.9%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630원 기록하면서 전일보다 730원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골프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이전에 거래 정지되면서 3일에 이 골프존과 그리고 골프존 유원홀딩스와 분할 상장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는 6거래 연속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에 첫 거래부터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프존의 주가도 함께 보시죠. 자, 오늘 3.36%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거래 정지된 이후에 오늘장에서 첫 거래가 시작이 된 건데요. 시작 거래가 133,900원을 시작한 이후 현재 거래가는 129,4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4,500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